매진이냐? 네. 아, 이거 안 되네. 예, 네, 저기도 다 써있어. 아, 그래? 너 벤진? 저희의 아침방 풍경입니다. 짐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널브러뜨려 나서 그래요. 이 방을 저희가 다 쓰는 걸로 해서 싸게, 네, 쇼부됐어. 마트에 가서 산 빵이랑, 아, 딸기잼 이거 살 것 같은데 병에 든 걸 살 거 그래서 무거울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여기 이건 물 달라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수를 사와서 먹었어요. 배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수를 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계라지를 아직 안 열어놓은 것 같은데? 열었나? 문을 열어라. 주차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숙소들이 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주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라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야, 야, 야. 휴즈. 근데 가래야. 아, 야, 유준아이 가래야. 마시나. 마시나. 무슨 뜻일까? 멋있다는 뜻인가? 준비를 다 하고 멋진 아줌마들 계시고 저희는 출발하겠습니다. 모고차 시내가 굉장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타 가는 길에 주유소가 또 하나 생겼네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유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매진이냐? 네. 아, 이거 안 되네. 예, 네, 저기도 다 써있어요. 아, 그래? 뭐야? 가스. 너 벤진? 어. 60km. 60, это Урюм. 아, 그래. 아, 170 или 180, Черношевск. 아, 무슨 일인지 모르시면, 아,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저 카페가 아닌가 봐. 저기 들어가서 뭐 마실 거랑 사서. 러시아 주유소에 이렇게 기름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새로 생겼는데 아직 기름이 안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꼭 주유는 한 반 정도 남았을 때 주유를 하시는 게 좋고, 미리 예비로다가 연료통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어, 나왔다. 어차피 또 차가 다 갔으니. 커피가 나왔습니다. 스파시바. 아, 이렇게 꺼내는 시스템이야. 커피를 주문하면, 네, 여기서 철문으로 줍니다. 여기 안에 뭐 이것저것 다 팔아요. 휴게소에서, 주유소에서 이제 문제 생기면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벤진이 없어요. 디젤만 있어요. 아, 카페인. 주머니에 넣어놨던 초코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 공화국에서 하사신 초코바가 다 물로 터져가지고 지금 짜서 먹어야 돼. 짜서 먹어야 돼. 초코 뭐냐 그거, 짜요짜요가 됐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아주 좋은데요. 먹진 않고 원래 방송에서 그러는 거야. 맛이 아주 좋은데요.
아, 이거 싫어. 이가 시리다고? 응. 콧구멍 먹는데 왜 이가 시려? 너무 달아서. 아침을 못 먹어서 저희 간식입니다. 요 식빵을 딸기잼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장군님 드십시오. 한 번에 한 장만 드십시오. 예. 네. 한 장만 먹어요. 한 장만. 누굴 돼지로 하나? 이미 돼지인데? 잠깐 쉬려고 멈췄는데 파리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가. 여기 아닌 것 같아. 파리가 이렇게 많지 여기? 도망가야겠어. 도망가든. 쇠파리입니다. 쇠파리. 그냥 파리가 아니라 물리면 아파요. 여기 가격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기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넣고 점심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좋습니다. 버터도 고기에. 여러분 저게 버스입니다. 버스. 산악지형들을 가야 되니까 워낙 기분이 안 좋아서 버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영화에서 보는 툰드라 같은 지형을 주민들이 가야 되니까 저런 버스를 타고 다녀요. 헬멧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리가 미치듯이. 쇠파리, 쇠파리. 이런 파리가 이렇게 많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가까운 거리를 이동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이구, 숙소가 있는데 요 밑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주유소에 소들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몽골 느낌 나는? 네. 시태가 가까울수록 몽골 느낌이 납니다. 우선 숙소 예약하고 그 다음에 와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싹 주차를 하면 되겠죠? 모고차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이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뀌는 온도와 그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타까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몽골 느낌의 윈도우 바탕화면 평원 그런 것들을 참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주유소는 기름 넣으려면 소들한테 우선 세 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은 다음에 바이크를 대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있지? 희한하네. 저희 내일 주유 아침에 주유하고 가려는데 얘들아 받지마. 저희는 지금 1번 방이고 뭐 방이 여러 개가 있고 2층으로도 돼 있어요. 2층에 리셉션이 있고 세탁실, 샤워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가 부스 가 되겠죠? 시설이 훌륭하네요. 샤워부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8번, 7번, 6번 네 책상도 있고 여기 세면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이랑 뭐 세탁실 밖에 있고 가시니샤랑 카페가 좀 큰 규모인 것 같아요. 네, 시설도 괜찮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방이 1600루블. 1600루블? 네. 그리고 바이크 주차는 대당 250루블. 여러분 현수가 이거 좋아합니다. 핫, 핫, 핫.
파시냐? 메밀 같은데. 아, 메밀? 넌 메밀과 연관이 있어. 식용메밀만을 좋아하니까. 실제로 메밀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에 열이 많잖아요. 열을 내려준다고. 열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처먹었는데 왜 아직 열이 많아?